2022년에 인구해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냥 너 물에 들어오면 안 돼. 나가서 그때 조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죠.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빌런은 제가 제일 빌런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꼽자면. 팬이랄 때 막았나 봐요 그 사람이. 근데 막았다고 막 쌍욕을 좀 하시더라고.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 큰 소리로 으악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사람 좀 눈치 보기 바쁘고. 어떤 분이 다른 분을 드랍을 하셨어요. 물론 드랍은 잘못이지만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보라서 정말 몰랐을 때는. 근데 드랍을 당하신 분이 라인업이 떠나가라 쌍욕을 아주 너무 크게 외치시고 막 손으로 막 물을 때리시면서 화를 주체 못하시는. 아 너무 시끄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모두 다가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그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거의 인분강습을 그 라인업에서 조금만 조용히 서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자마자 돌려서 갈게요 이러고 또 가잖아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잘 타고 잘 타는 친구들한테는 또 엄청 깍듯하잖아요. 초보 때긴 한데 초보 티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패들링 트라이 하는데 옆에서 이제 갈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분도 같이 패들링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버디 분한테 파도가 왔을 때 네 거다 가 너 거야 네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내가 가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빼주고 안 가고 했던 적이 좀. 발리에서 이제 거기 로컬 분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큰 팟 세트가 와가지고 보드가 많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보드에 약간 부딪히셨어요. 그분이 욕을 영어로 이제 욕을 막 하시면서 너 여기는 로컬만 서핑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너 저기 옆으로 막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 한 번 외에 다른 날들은 한 두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다 되게 너무 친절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타다 와서 한국에서 하다가 제주로 갔는데 이제 나이 많은 형님한테 인사를 하고 오라더니 라인업에 있는데 그냥 너 물에 들어오면 안 돼. 나가서 일단 인사하고 와. 일단 나가서 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그분 형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들어오니까 그럼 타도 돼.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요즘엔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렇죠. 다 친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의아했죠. 자기 한 두세 번밖에 안 해봤는데 라인 앞에서 이제 그렇게 강습 하는 분들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아예 정확한 룰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라인업에서 정중앙에서 계속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밀어주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파도가 좋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밀어줘서 제 친구가 맞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라인업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제 앞에서 조금 초보자 분들이 이제 신나서 하와이 파티처럼 이제 서로 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뒤에서 라인업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죽도에서 한번 서핑을 했는데 이제 파도를 딱 잡는데 어떤 분이 이제 주위도 잘 둘러보지 않고 바로 파도를 잡아서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타시던 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라이딩 하시는 분이 제 허리를 그냥 그대로 치고 가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되려? 욕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왜 거기 있으시냐고. 별다른 사과도 없이 그냥 되려 이렇게 막 성을 내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보드를 타니까 이제 롱보드보다 이제 아래쪽에 라인업 있는데 롱보드 분들이 세트가 들어올 때 그 세트를 못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보드를 놓치시고 뒤로
날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도 살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터틀로를 실패하는 경우 말고 그냥 보드를 냅다 던지고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거 피하다가 저희도 덕을 못 지르면은 저희도 이제 그 세트에 휘말려서 뒤로 떠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라인업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또 덕을 찔러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저도 보드가 날라와서 귀를 맞아가지고 귀가 좀 찢어져서 좀 다친 경우가 있어요. 롱보드 분들이 꼭 보드를 놓치지 않고 잘 컨트롤 해주셔가지고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인구 해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습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담배 냄새를 그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멀리서 SUP에 커플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 피우고 있다고 해경까지 불렀던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도망갔습니다. 사과를 했을 때 그냥 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약간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뭐 드랍을 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해지는데 이렇게 아예 쳐도 안 보시고 그냥 바로 자기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빌런까지는 아니고 좀 서운하다. 좀 짜증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시무룩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다 같이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타면은 좀 잘 될까. We're going back to surfing being more of a culture where it's about sharing and the best, yeah, your best moment of the day will be watching somebody catch their first wave and their face lights up and go and with such happiness and such joy as they find that energy with the wave. And that is what is the best part of surfing. Not going out and showing everybody how good you are, because the sad thing about surfing is you're never going to be all that great in a way. you're always just, you're just, the best surfer in the water is the one having the most fun. Not the one doing the biggest maneuvers. 상황에 따라 내가 처음 배우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 같은 실력들은 아니시니까 좀 배려를 그래도 하시면서 좀 안전한 라이딩을 하셨으면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파도 타고 싶고 파도 재밌게 타고 싶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명백한 실수 말고 약간 사고 비슷한 거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는 이 스팟의 이미지에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써린이는 시야도 좁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건 어떤가. 시야가 넓은 고수가 조금 시야가 좁은 초보분이 실수를 했을 때 조금 너그러이 보다듬어 주면서 좀 같이 좋은 서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지 않나. 좀 더 파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